근데 방송에서는 같은 카메라를 20초 이렇게 두지 않아요. 영화는 5초도 안 둬요. 이제 어떤 영화든지 켜놓고 세보세요. 하나, 둘, 셋, 착각 무지 빨리 변해요. 어떤 2초, 3초 팍팍팍 변해요. 그런데 이제 뉴스에 갔을 때도 손석희 나오고 어깨걸이 나오고 장면 나오면 그 장면에다 막 찍은 거 편집해가지고 현장을 막 보이잖아요.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고정돼 있는 방송을 나간다는 거는 PD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PD가 좌측 3번 잡고 2번 잡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. 그 밑에 TD들한테 카메라맨한테 야 그쪽 좀 카메라 앵글 잡고 있어 준비됐어 오케이 자 3번 카메라 들어간다 스위치 이거 하는 거예요. 그게 PD예요. 근데 여기서 강의할 때 그럼 어떻게 PD가 되느냐. 지금 그 방송 중에서 MIT, 스탠포드, 카이스트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강의 방송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. 이 교실에서 강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또 이제 코엑스, 킨텍스 무지 많이 하잖아요. 거기 가면 컨퍼런스 방이 뭐 엄청 많잖아요. 거기서 찍어서 방송 나가는 게 몇 개 있나 보세요. 없잖아요. 제일 많이 찍는 게 먹방 하는 애들 카메라 놓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좌파 우파 하는 카메라 놓고 얘기하는 거 하고 거기는 말만 나가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목사님 설교. 목사님은 장면 전환이 필요 없어요. 목사님 말씀하는데 어디 감히 딴 데 틉니까. 그 거의 뭐 교회에서는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.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드죠. 그럼 뭐 그 이거 보면서 계속 볼 수 없잖아요. 아이고 여기 SBS가 아니라 컬러가 막 환상적이고 막 그런데 아 이거는 뭐 CGN을 가나 무슨 그 TV를 가나 어디 가도 목사님 설교는 고장이에요.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면은 스마트폰에 가는 거 지금 너무 모노토너스하다. 그러니까 저런 거를 어떻게든지 KBS, MBC에서도 못 본 걸 정도를 내보내야 첫 번째 신뢰가 생겨요. 방송의 알파벳을 맞추면 신뢰가 생깁니다. 아, 여기는 좀 뭐 제대로 된 데가 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 막 엉망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저는 비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방송국의 스위처 믹서 이런 걸 갖다 방송국 가서 그거 한번 보는 순간 굿바예요. 뭐 도저히 나랑은 이거는 안 된다. 그걸 배우려면 몇 달 그 교육기관에 가서 배워야 돼요. 스위처 놓고 누르고 보고 카메라 연결하고 이거 공부하는데 몇 달 걸려요. 카메라의 종류가 뭐가 있고 빛의 색깔이 어떻게 되고 조명을 할 때는 뭐가 되고 카메라 액션 어떻게 하고 자, 이 장비 들어가면 스위처가 뭐고 엔코더가 뭐고 스트리밍하고 이걸 왜 알아야 돼 사람들이. 보여주고 싶은 거 저기다 만들어 나가면 되지.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갖다 놓고 키보드하고 모니터 처음 갖다 놨어. 테레비 모니터에 키보드 놓고 플라피 디스크 넣는 걸 한 거 아니에요. 야 이렇게 하면 되지. 저 중요한 컴퓨터에 가니까 뭐 카드 리더가 있고 작동자간 돌리고 뭐 올리고 하드디스크 올리고 이거 하는 거를 제일 간단하게 거기다 해서 계산하는 걸 비주얼 베이직은 아니지만 베이직으로 할 수 있는 거 짜고 이렇게 해서 갖다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를 이걸로 하자 워드 프로세서 하자 막 올라오면서 이제 엑셀이 들어가고 생활이 그걸로 변한 거 아닙니까. 그럼 지금 방송 시대가 왔는데 왜 시대가 왔냐면 고속도로가 저 아프리카 콩고 수단 여기까지 다 난 거예요. 지금 이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야 땅끝 우선 로마로 가자 로마 가서 얘기를 해서 그리스로 가고 터키로 가고 가자 이게 땅끝 여행이요. 그거 매고 다녔어요. 배 타고서 한번 가려면 한 달씩 걸려 갔잖아요. 근데 지금은 수단 나오세요 딱 나오세요. 페이스톡도 되고 다 돼요. 그러니까 야 이거 드디어 이제 이 복음 전파에 획기적인 게 됐다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. 아니 학교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위기입니까? 교회가 심각합니다. 이 성도들이 이걸로 예배를 드리게 해놓으니까 이걸 봤는지 다른 목회사님을 봤는지 딱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. 얼굴만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안 가보니까 뭐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. 그 제의식이 없어. 옛날에는 안식일 그거 안 하면 혼난다. 이게 잠정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
교회가 지금은 교회다운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. 교회 성전의 최고의 방송 장비, 사실 어디 뭐 웬만한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좋은 카메라, 인테리어, 할리한 그거. 그런데 거기 나가 목사님을 딱 잡는 순간 고정이에요. 저체도 한번 잡고 성도들 반응도 좀 넣고 이 픽처인픽처 저쪽에다가 목사님 여기 나오면 저기에는 성도들도 나오고 이쪽에는 찬송가 얘기도 나오고 저기에는 네? 저 찬송가 팀하고 성경 읽기 여기 딱 나와서 좀 약간의 좀 변화를 줘야 눈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. 졸다가도 덜 졸는 거 아닙니까? 예. 네. 이거는 스위칭 다이나믹은 핵심이라는 방송에. 그런데 지금 있는 스위처 믹서는 저렇게 믹싱을 못 해요. 이 어깨걸이 하나 믹싱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. 이 여기다가 두 개 넣는 거 잘 못 봤잖아요. 대담할 때만 A, B, C 잡는 게 나와요. 그게 믹서예요. 여기는 지금 저 믹싱 화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버추얼 공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에 누구나 방송을 KBS에서도 못하는 획기적인 걸 할 수 있다.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히 하는 거,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뉴스에서 하듯이 아나운서 어깨걸이 크게 나가 이런 거는 우리 거에 이제 200 모델 같은 거로 되는 거예요. 거기보다 더 높은 자막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꾸미면은 뭐 믹서 스위처 사서 몇백만 원, 여기 몇백만 원, 금방 1, 2천만 원 간단 말이에요. 카메라 놓고 하다 보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제 문화를 바꾸려니까 제가 이제 여기 저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 해서 방송국에 가면 이제 스위처로 다 노트북도 가져오고 파일도 다 연결해서 그 나간 걸 다시 컴퓨터로 받아서 엔코딩해서 녹화하고 보내고 막 쭉 들어가잖아요. 스위치 오디오 하는 거 따로 들어가 다 들어가잖아요. 여기는 아무 장비가 없는 거예요. 이 하나 이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. 그 과정에 있는 기술자가 없잖아요. 여기에 기술자가 있으면 그 사람 돈이 얼마입니까? 뭐 교회도 방송 시설이 그렇게 많은데 방송 팀이 있어야 시작하잖아요. 목사님과 성도를 같이 넣는 장면을 우리나라 3만 개가 넘는 교회 방송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. 뭐 순복음교회에서 해도 마찬가지고 그거 없어요.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고 싶어. 그 온 사람 지금 막 앞에 성도가 몇천 명 있잖아요. 그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장엄한, 그 장엄한 스케일이 앞에 처음에 뭐 커트로 몇 개 들어가지 설교 시작됐다 끝이에요. 딱 닫혀. 오직 목사님.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아닌 이상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강대상이 드리려는 목사님이 여기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하세요. 쭉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강의를 설교를 하는 교회. 요새 정치인도 그러잖아요. 스티브 잡스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좀 모던하게. 아니 젊은 목사님들 말이에요. 저 우리 온누리교회도 7시 예배 이제 전도 예배가 되면은 젊은 목사님이서요 탁 타블렛 딱 들고 나와요. 강대상에 안 계세요. 탁 서 무대로 나와요. 여러분 이게 나가는 거지. 그럼 이제 그 카메라맨들 쫓아가면 잡아야 돼. 목사님 움직이시니까. 그럼 벌써 다이나믹해요. 나가는 거가 장면 움직이시는 배경이 바뀌잖아요. 어느 목사님 보고 아 목사님 이 성전을 그 예배 드릴 때만 쓰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? 그렇게 모이는 공간은요, 그 동네에서 몇 군데 없어요. 그 정도의 조명과 그 정도의 오디오 음향과 방송 장비와 그렇게 모여서 있는 데 없어요.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 내용 괜찮아요?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거기 가면 커피가 1,000원이고 커피도 좀 팔고 거기 오면은 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안 올 거 아니에요. 네? 또 어쨌든 그 교회의 성도가 자기 친구들 데려왔을 때 야 우리 교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. 세미나 같은 거 왜 거기 가서 해. 우리 학술 발표 거기서 해. 네? 이러면 교회가 3만 5천 군데가 지금 저 노래방이 3만 개입니다. 우리나라 2만에서 3만 개인데 노래방은 막 요만한 데잖아요. 거기 가면 탁 트인 데가 있고 청년의 모임이 있고 교실방이 있고 전도서 교육이 있고 아주 이 뭐 순복음교회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 안에 온누리교회도 참 좋습니다. 그 안에 가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. 그 방들 다 좀 오픈해서 이런 거 넣어서
교회가 이제 사회 사람들이 와서 선량한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자. 부흥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. 그 성도들 돈만이 아니라 공간 빌려주고 방송 쓰게 해주고 방송국 잘해주고 거기 교회 방송 장비 쓰는 사람들이 좀 오퍼레이션도 해주고 해서 받아내면 되잖아요. 그 뭐 도청, 구청 뭐 이 사람들 전부 맨 거기서 문화 행사 하는데 여기가 방송하고 다 써라. 대신 얼마씩 도네이션하고 뭐 일부 예산 좀 주세요 하면 교회는 세금 안 내는 데인데 그 예산 좀 받아내면 되잖아요. 학교도 그렇고 이런 거를. 하여튼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교회의 그 밀레니엄화를 이제 하면 좋겠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서서 저 뒤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탁 타는 이 뭐 의자가 여기 좀 이제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니 멋있잖아요. 나간 다음 장 뭐 이 우주의 역사는 착 이건 이제 137억 년이 흘렀는데 안에 보니까 이 우주 팽창설이 나와가지고 아 이놈은 우주가 가만히 안 있고 커지고 있는데 가속기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중력에 의해서 움츠러져가지고 뭉칠 줄 알았는데 더 커진다. 그래서 수학 방정식에서 에너지가 계속 더 나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 블랙 다크 에너지다. 여기 다크 에너지라는 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그런데 저게 말이야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은 팽창을 하고 창조가 되는데 아 여기 의지가 있어 사랑이 있고 정리가 돼. 그 엔트로피 제로의 법칙 혼란하게 케오틱으로 가는 거는 엔트로피 이제 그 감소의 법칙이고 그 엔트로피가 이런 데서 저 장면에서도 여기서 아 이게 좀 더 위로 좀 올리자 서서 할 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금방금방 되는 거야. 이 마우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이거 보면은 아 이거 뭐 한 30분만 배우면 가르칠 게 없어요. 그 나머지 연습하면 돼. 여기 한 수백 가지의 이그샘플이 있어요. 저렇게 나오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해볼까? 눌러보면 아는 거예요. 그냥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서서 강의를 하면서 저거 가면은 KBS에서 예를 들면 뭐 KBS 어디 뭐 강연 백도시 이런 거보다 그거 뭐 거기는 스크린을 갖다 놓고 카메라맨들이 가서 막 벌리고 드리고 하는 거예요. 몇 장면 밖에 안 나와요. 또 이건 여기서 뭐 마음대로 꾸미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 문화를 만들려는 거예요. 모든 무슨 뭐 물건을 파는 데든 뭐 저 보험 같은 거 교육 많잖아요.